네, 안녕하세요. 맹군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기들은 제가 실제로 갑오징어 때 다 가지고 가는 애들이고 다 사용해본 애들입니다. 자, 지금 애기는 수평애기가 아닌데요. 얘네들은 문어나 이런 쭈꾸미 때 사용해야 되고 이 애기부터는 다 그 수평애기 4,000원 이상인 애기들이거든요. 비싸면 만원까지 가고요. 이거를 갑오징어 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네, 이 많은 애기들 중에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만 대표로 뽑아서 교체해가면서 어떤 게 입질이 좋은지 다 파악을 했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애기를 뭐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이 영상만 보고 제가 추천하는 한 4-5개만 있거든요.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 하루 종일 쓸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먹물 보이시죠? 요놈이 효자댕이 1등입니다. 올해 잡은 갑오징어의 한 40-50%는 요놈으로 잡았다고 봐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수박틴셀의 LRY 형광이죠. 요놈도 효자댕이입니다. 요 세 종류 수박틴셀 제가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요놈 고추장까지. 그리고 마지막 수박. 기본 수박. 이 세 종류의 틴셀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요런 애기들은 작년에 제가 샀던 건데 잘 잡힌다고 해서 샀는데 잘 잡히기는 해요. 근데 AJ와 수박틴셀류에 비해서는 많이 잡히진 않았다. 요거는 국방애기인데 YL 열린산어 거예요. 요것도 잘 잡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제가 써봤는데 좋습니다. 닭새우, 그리고 나머지는 새내애기 종류. 네, 영상에 애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근데 이 애기를 다 가지고 가는 건 돈 낭비예요. 네, 왜냐면 제가 이 애기들을 다 사용해봤고 또 배를 계속 타면서 장원분들, 잘 잡는 분들이 어떤 애기를 쓰는지 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 뒷부분에는 히트한 영상만 넣어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갑오징어랑 쭈꾸미가 어떤 애기를 잡고 올라왔는지 모든 근거를 가지고 몇 개만 제가 추릴 거예요.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자, 그게 뭐냐? 야마시타 AJ UI예요. 얘는 무조건 가지고 가보세요. 자, 그리고 이 수박, 형광, 고추장 이렇게 가지고 가보세요. 얘는 수박 틴셀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있으면은 또 돌려가면서 쓰는 재미가 있어서 새내애기 종류의 참돔 꿀벌 그리고 열린산업의 국방애기 요 왼쪽에 초록색 두 개 있잖아요. 자, 요 AJ가 한 10년타 넘게 했어요. 그래서 1등 요 이렇게 틴셀류 요 틴셀은 한 15연타 했어요. 자, 그리고 이 꿀벌 새내 꿀벌은 얘도 한 9연탄가 했어요. 소강상태일 때 기준입니다. 다른 분들이 안 잡고 있을 때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. 자, 수박틴셀 3가지를 꼭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하는데 L6 모델과 LRY 그리고 L1 이렇게 사시면 돼요. 지금 7,900원에 팔더라고요. 예전에 비쌀 때는 11,000원에 팔았던 애들인데 그래서 저는 샀습니다. 자, 왼쪽에 AJ부터 틴셀 요 4개는 저는 필수라고 보고요. 오른쪽에 애기들은 있으면 좋습니다. 자, 처음 가시는 분들이나 어떤 애기를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왼쪽에 4개 저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. 네, 이 영상 뒤부터는 실제로 제가 잡아 올렸을 때 바로 찍은 거고요. 어떤 애기에 얘네들이 올라왔나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. 혹시나 중간중간에 색다른 애기들에 잡혀 올라온 게 있어요. 그 애기들이 궁금하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바로 댓글 드릴게요. 자, 출주하셔서 만쿨 하시기 바랍니다.